네, 안녕하세요. 네, 은평구 치매 안심센터와 함께하는 인지 건강 프로그램 3주차 강의를 맡은 치료사 하은철입니다. 어르신들 뭐 1주차, 2주차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예, 뭐 잘 들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약간 이건 어려운데라고 생각하신 분도 많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실 때는 뭐 한꺼번에 영상을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영상을 멈추신 다음에 앞에 이해 안 된 부분을 먼저 보고 오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해가 안 되시는 거나 하시는 분들은 중간에 멈췄다가 오늘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멈췄다가 강의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차별로 어떤 거를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번 주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저랑 같이 함께 만나서 같이 강의할 수 있는 이런 시간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부담 갖지 않고 쭉 저랑 같이 저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되셨다면 첫 번째로 이번 주차와 관련된 가정에서의 낙상 예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상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노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저랑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장실 이용 시 미끄럼 방지를 위해 물기를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화장실 이용하실 때 뭐 샤워도 하실 테고 세면도 하실 테고 대소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용무로 화장실 이용하실 텐데요.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가 되기에는 물기뿐만 아니라 뭐 비눗방울이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뿌리는 뭔가 헤어스프레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그런 거를 씻지 않거나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장실을 나오게 되면 추후에 화장실 이용하실 때 굉장히 낙상에 위험한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이용하실 때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시고 비눗방울이나 아니면은 기타 여러 가지 미끄러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제거하시고 나와주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까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제가 가정 방문을 여러 어르신분들에게 이렇게 드려요. 근데 이게 미끄럼 방지 매트가 필요 없는 재질로 돼 있는 이런 가정 집들도 많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어르신분들은 미끄럼 방지가 잘 되지 않는 우리 일반적인 타일을 쓰고 계시는 화장실을 쓰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경우는 물 빠짐도 굉장히 괜찮고 그리고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기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화장실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넘어지더라도 부상 방지할 수 있는데 충격을 흡수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시중에서 구입할 수도 있는데 엄청 비싸거나 엄청 설치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한번 알아보시고 집안에 한번 설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밤에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조명 버튼을 밝은 색깔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어르신 사례 중에서도 화장실의 위치가 뭐 난간이나 아니면 중간에 문턱이나 아니면 가구들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밤에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자꾸 부딪히신다는 어르신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눈도 많이 안 좋으실 거고 밤에 화장실 위치를 바로바로 찾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실 때는 요즘에 뭐 스티커 같은 거 있잖아요. 야광 스티커 돼 있는 거 요즘 뭐 다이소나 아니면은 기타 뭐 문구점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스티커를 화장실 스위치 앞에다가 딱 눌러 이렇게 붙여주시면은 밤이 되더라도 화장실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장애물이나 그런 게 부딪히지 않고 빠르게 내가 화장실을 다시 이용할 때나 목적지로 이동하실 때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장애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 스위치나 스티커를 붙여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될 수 있으면은 집안에 조명을 밝게 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에 말한 거랑 같은 맥락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장애물이 있거나 미처 보지 못한 물건들이 있을 때 넘어지거나 약간 미끄러지거나 그리고 그걸로 인한 부상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의 환경을 굉장히 밝게 해두거나 특히나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조명이 되겠죠. 이제 조명을 밝게 해두거나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면은 그러니까 낙상 사고들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제 바깥에 외출할 때 신발에 관한 얘기인데요. 굽이 낮고 될 수 있으면 편한 신발을 신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르신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그러면 편한 신발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편한 신발은 일단 발치수가 너무 크지 않은 신발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신발이 너무 무겁지 않은 신발, 가벼운 신발을,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될 수 있으면은 끈이 달리지 않은 신발, 끈이 풀리거나 그리고 끈 때문에 중간에 넘어지거나 엎어지거나 아니면 미끄러지는 그런 사고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끈이 없는 신발도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끈이 없는 신발을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야외 활동이나 생활하시는 게 굉장히 낙상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총 다섯 가지 낙상 예방 수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직 실천하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을 빨리 만들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저랑 같이 낙상에 관한 낙상 예방법과 그리고 일상생활 안전 수칙, 그리고 같이 집에서 할 수 있는 낙상 운동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오늘 뭐 잘 따라오셨는지 아니면 조금 좀 버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한 번 더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다시 보기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저랑은 아쉽지만 여기까지만 강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저 이후에도 다른 선생님들이 아주 재미난 강의를 준비해주고 계시니까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앞으로 남은 강의도 잘 참석해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저는 치료사 하은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은평구 치매안심센터 터치에요 세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저는 김현수 간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볼 것은 뇌 건강 음식 활동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할 텐데요.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와 만드는 과정을 기억하는 연습을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계산 능력까지 좋아진다니 정말 정말 좋겠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오늘의 주인공은 시금치 달걀 토마토 볶음입니다. 자,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먹어보았는데 첫 느낌은 생소했지만 밥과의 조화가 정말 잘 이루어지고 감칠맛 나는 든든한 한 끼로 잘 먹었답니다.
처음에는 이 시금치 달걀 토마토 볶음을 만드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들어가는 재료와 순서를 지금부터 잘 기억해 주세요.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음식을 본격적으로 만들기 전에 재료를 먼저 손질해야겠죠? 시금치는 보기와 같이 잘 씻어서 손질하고 토마토는 한입 크기로 썰어주면 됩니다. 자, 재료가 손질이 됐으면 이제 계란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릇에 계란을 깨어서 넣고 그 안에 간장과 설탕, 후추를 넣어서 간을 한 다음 곱게 풀어줍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었어요. 자, 이제 재료를 볶아줘야겠죠?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거기에 토마토를 넣어서 볶아줍니다. 토마토를 볶게 되면 토마토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물을 빼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채반에 올려서 물기를 빼줍니다. 토마토를 다 볶았으면 이제 계란을 볶아줘야 돼요. 후라이팬에 다시 식용유를 두른 다음 달걀물을 붓습니다. 달걀물의 아랫면이 살짝 익게 되면 그때부터 젓가락으로 재빠르게 저어서 익혀줍니다. 계란이 다 익으면 아까 볶아뒀던 토마토와 시금치를 넣고 시금치가 숨이 죽을 때까지만 살짝 볶아줍니다. 자, 완성된 볶음은 밥 위에 올려서 완성해주면 됩니다. 맛있어 보이죠? 자, 이렇게 순서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재료를 먼저 기억해야 되겠죠? 아래에 보이는 재료들은 시금치, 달걀, 토마토 볶음에 모두 들어가는 재료가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재료도 있는데요. 자, 밑에 있는 재료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시금치, 달걀, 토마토 볶음에 들어가는 재료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맨 윗줄부터 한번 볼게요. 맨 윗줄에 왼쪽에 있는 재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계란이죠.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수한 맛이 나고 국이나 찌개에 자주 들어가는 이 재료는 어떤 재료일까요? 네, 맞습니다. 된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재료는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옥수수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줄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어떤 재료일까요? 네, 맞습니다. 생선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재료를 살펴볼게요. 자, 이 빨갛게 생긴 채소의 이름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토마토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과일이네요. 이름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사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줄 맨 아래를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네, 호두입니다.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가운데 있는 그림, 초록초록한 이파리처럼 생긴 이 재료의 이름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시금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릇 안에 들어있는 이 흰색의 재료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밥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모든 재료의 이름을 함께 맞춰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시금치, 달걀, 토마토 볶음에 들어가는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운 음식의 이름이 뭐였죠? 시금치, 달걀, 토마토 볶음이죠. 자, 그러면 벌써 세 개의 재료가 나왔네요. 자, 이 재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딩동댕동. 자, 계란도 들어가고 시금치, 토마토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맨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릴 때 밥을 얘기했던 기억이 있었을 거예요. 밥 위에 완성된 볶음을 올려서
맛있게 먹는다 이런 순서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밥도 시금치, 달걀, 토마토 볶음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맞춰주셨어요. 자, 이제 다음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뇌 건강에 좋은 음식에 왜 시금치, 달걀, 토마토 볶음이 들어갈까요? 자, 이 세 가지 재료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면 참 좋겠죠. 자, 우리가 아래에 보이는 각 재료들의 이름과 설명들을 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진 한번 봅시다. 맨 위에 있는 이 재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아까 계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설명하고 한번 연결을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는 설명 중에 계란은 몇 번째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계란, 계란의 설명과 사진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네, 잘하셨어요. 자, 계란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랑 콜린 성분이 뇌세포를 건강하게 해준대요. 자, 우리 뇌세포를 튼튼하게 해주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계산도 잘하고 우리 몸에 엄청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재료를 한번 볼게요. 자, 가운데에 있는 빨강색 재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토마토죠. 자, 토마토의 설명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나머지 두 가지 설명 중에 어디랑 연결을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맨 위에 있는 토마토 설명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같이 연결해 볼게요. 네, 토마토는 빨간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가 늙지 않도록 막아준다고 해요. 자,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뇌를 가지려면 토마토를 많이 드셔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초록초록한 이파리처럼 생긴 이 재료의 이름은 시금치입니다. 자, 시금치와 어울리는 설명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자, 어디랑 연결을 하면 좋을까요? 세 가지 설명 중에 딱 하나 남은 곳이 있네요. 자, 두 번째에 있는 시금치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딩동댕동. 자, 세 가지 다 잘 맞춰주셨는데요. 시금치에 대한 설명도 해드려야겠죠. 자, 녹색을 띠는 채소는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인지 감퇴를 늦춰준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기억력도 깜빡깜빡해지고 계산도 예전에는 잘했던 것 같은데 요즘엔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늦춰준다고 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재료들 모두 우리 머리에 엄청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재료들이죠. 이 세 가지들이 한꺼번에 들어간 음식이라고 하니 우리 머리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효능을 나타내 주겠죠. 자, 이 음식을 잘 배워서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자주자주 해 먹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금치, 토마토, 달걀 볶음 만들기 순서를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자, 그 순서를 한번 잘 기억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그 만드는 과정을 순서대로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밑에 설명을 한번 봐주세요. 1번부터 7번까지 순서가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이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가 맞도록 잘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 순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빨강색 글씨가 보이시나요? 5번, 6번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반짝반짝하는 이 부분 여기만 빼고 나머지 부분만 순서로 나열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된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나요?
모든 요리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재료를 먼저 손질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토마토와 시금치를 손질을 하는 그 순서는 몇 번에 있을까요? 자, 한번 찾아주세요. 네, 맞습니다. 2번을 자세하게 봐주세요. 시금치는 잘 씻어서 손질하고 토마토는 한입 크기로 썰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순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2번이 들어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순번을 볼게요. 5번이라고 이미 빨간색으로 적혀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그릇에 계란을 넣고 간장과 설탕, 후추를 넣어 곱게 풀어준다. 자, 이제 토마토랑 시금치, 계란까지 모든 재료가 손질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음식을 해야 될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잘 봐주세요. 네, 재료가 준비가 다 되었다면 이제 볶아주기 시작해야 된다고 그때 기억나시나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토마토를 먼저 볶아줬었습니다. 자, 7번 한번 보실까요? 식용유를 두른 프라이팬에 토마토를 넣고 볶는다. 볶은 토마토는 채반에 올려 물기를 빼준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처음에는 토마토를 넣고 볶아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토마토를 볶아줬으니 이제 달걀을 볶아줘야겠죠? 그거는 몇 번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번이죠. 3번 같이 읽어볼게요. 프라이팬에 다시 식용유를 두르고 달걀물을 붓는다. 달걀물을 먼저 부어줘야지 달걀을 익힐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6번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달걀물의 아랫면이 살짝 익으면 젓가락으로 재빠르게 저어 익힌다. 달걀물을 부어준 다음에 젓가락으로 재빠르게 저어가면서 달걀을 익혀줬습니다. 자, 달걀을 익힌 후에 우리가 넣어야 될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순서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6번 다음에는 맞습니다. 자, 익은 계란에 토마토와 시금치를 넣어야 된다고 했죠. 그거는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1번이죠.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익은 계란에 토마토와 시금치를 넣고 시금치가 숨이 죽을 때까지 볶는다. 맞습니다. 그러면 6번 다음에는 1번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었죠?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볶음은 완성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밥 위에 볶은 것을 올려서 완성한다. 이거는 몇 번일까요? 4번이었죠. 이렇게 4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부터 번호를 살펴보자면 2번, 5번, 7번, 3번, 6번, 1번, 4번 이 순서대로 나열이 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시금치, 토마토, 달걀 볶음을 완성하는 과정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음식을 맛보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은 어떤 맛이 날까?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아래쪽을 보시면 달다, 쫀득하다, 따뜻하다 이런 음식의 맛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말 이런 맛이 날 것 같네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느꼈을 때 이런 맛이 날 것 같다 하는데 이제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생각하는
시금치 토마토 달걀 볶음의 맛은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아, 이게 후라이팬에 따뜻하게 금방 볶아낸 거기 때문에 따뜻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토마토가 들어가서 아삭아삭한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란물에 간장과 소금, 후추를 넣어서 간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감칠맛도 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란이 살짝 익으면서 부들부들한 맛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시금치 토마토 달걀 볶음의 맛은 따뜻하고 아삭아삭하고 감칠맛이 나면서 부드러운 그런 맛이 나는 음식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동그라미를 해주셨나요? 저도 많이 궁금하네요. 이제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이게 뭐야?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를 따라서 열심히 풀어주시면 금방 정답을 풀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1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시금치, 토마토, 달걀 볶음 2인분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해 달래요. 자, 왼쪽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실까요? 시금치, 토마토, 달걀 볶음에 들어가는 재료가 소개되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그 재료의 비용 또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확인해 보시면 시금치, 토마토, 계란 볶음 2인분을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들을 잘 참고하면서 우리가 비용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치, 토마토, 계란 볶음 일단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부터 나열을 해봐야 되겠죠. 먼저 토마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 토마토가 두 개가 들어가야 된대요. 근데 토마토 한 개는 600원인데요. 그러면 토마토 두 개는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120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재료를 한번 볼게요. 시금치 50g에 400원이래요. 근데 2인분에 들어가는 시금치 양은 150g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금치 50g짜리 묶음이 몇 개 들어가야 될까요? 세 묶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한 묶음에 400원인데 세 묶음을 계산하려면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1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란을 한번 볼까요? 계란 한 개는 350원이래요. 근데 2인분을 만들 때 계란이 6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자, 350원씩 6개. 이거는 곱셈을 하기에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두 개씩, 세 개 묶음이면은 6개죠. 그래서 350원짜리가 두 개면 얼마일까요? 네, 700원이죠. 그러면 700원씩 세 묶음이면 얼마일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21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재료를 한번 볼게요. 밥은 한 공기에 1000원입니다. 근데 밥이 두 공기가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 밥 두 공기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2000원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용유는 6큰술이 필요하고 간장은 2큰술이 필요한다고 했는데요. 식용유와 간장은 몇 스푼을 사용하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한 통씩 사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는 한 통을 계산해서 2650원이 되겠고 간장 한 통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료마다 다 얼만큼씩 비용이 드는지 계산을 다 해봤죠.
이 계산한 비용들을 모두 더해주시면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같이 더해볼게요. 재료들이 엄청 많죠? 한 번에 계산하면 어려울 수 있으니 두 가지씩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마토와 시금치를 한번 더해볼게요. 토마토 1200원, 시금치 1200원, 1200원과 1200원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24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란과 밥을 한번 더해볼게요. 2100원과 2000원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4100원이 되겠죠. 네, 잘하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용유와 간장을 한번 더해볼게요. 2650원 더하기 2000원은 얼마일까요? 네, 4650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이 된 이 세 비용을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2400원과 4100원을 한번 더해볼까요?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맞습니다. 65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6500원과 맨 아래에 계산하지 않은 4650원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자, 이거는 계산하는데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111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은 딩동댕동 11150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똑같이 2인분을 만드는데요. 거기서 계란을 5개 더 넣어주고 토마토는 한 개를 빼고 싶대요. 자, 이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와, 이거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천천히 한번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토마토 먼저 볼게요. 토마토는 원래 2인분에 2개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토마토 한 개를 빼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토마토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토마토 한 개가 필요하겠죠? 토마토 한 개는 600원. 그래서 토마토 비용은 6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금치를 한번 볼게요. 시금치는 똑같이 150g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시금치 50g에 400원이에요. 그러면 400원짜리가 몇 묶음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세 묶음이 필요하겠죠. 400원짜리 세 묶음이면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1200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계란이 들어가야 하는데 원래 2인분에는 계란이 6개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계란이 5개를 더 추가하고 싶다고 하면 계란이 총 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요? 총 11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350원짜리가 11개가 필요한데요. 와, 이거 계산하기 너무 어렵다. 그죠? 자, 이것도 똑같이 두 개씩 묶음으로 하고 싶은데 11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남죠. 먼저 두 개씩 다섯 묶음, 10개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나머지 한 개의 비용을 더 더해서 총 비용을 계산할 거예요. 350원짜리 계란 하나가 두 개면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700원이죠. 그러면 10개가 되려면 700원이 다섯 묶음이 돼야 되겠죠. 자, 700원씩 다섯 개는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350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계란 하나짜리를 더 계산해야 된다고 했죠. 자, 3500원에서
남은 계란 하나의 비용 350원을 더 더해주면 얼마일까요? 딩동댕동. 네, 맞습니다. 3,85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밥 두 공기를 계산해 볼게요. 밥 한 공기는 1,000원입니다. 1,000원짜리 밥 한 공기 두 개가 들어가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2,000원을 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식용유와 간장을 한번 볼게요. 식용유와 간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 숟가락을 사용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통을 사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용유 한 통짜리 2,650원과 간장 한 통짜리 2,000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용을 모두 계산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했던 재료의 비용을 모두 더해서 답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토마토는 600원, 시금치는 1,200원, 계란은 3,850원, 밥은 2,000원, 식용유는 2,650원, 간장은 2,000원인데요. 자, 이것들을 한꺼번에 더하면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 두 가지씩 묶어서 따로따로 이렇게 더해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자, 토마토와 시금치를 더하면 600원 더하기 1,200원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1,8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란과 밥 이 두 가지를 더하면 3,850원 더하기 2,000원은 얼마일까요? 네, 정답은 5,850원입니다. 자, 그리고 식용유와 간장을 한번 더해볼게요. 2,650원 더하기 2,000원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4,650원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용을 다 더해야 되는데 이것도 맨 위에 있는 거 두 번째 거를 먼저 더한 다음에 나머지 맨 아래에 있는 걸 한번 더해 볼게요. 자, 처음에 1,800원 더하기 5,850원은 얼마일까요? 계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정답은 7,650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더하지 않은 4,650원을 7,650원과 한번 더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정답은 얼마가 될까요? 네, 좋습니다. 12,300원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문제의 정답은 12,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 문제가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잘 풀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와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오늘 활동 어떠셨나요? 자, 문제가 쉽진 않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풀어주신 여러분들 정말 최고 최고! 자, 특히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았으니 너무 어렵게 느껴지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번 시간처럼 조금씩 꾸준히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억력도 쑥쑥, 뇌 건강도 튼튼해지실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터치해요. 더 재밌는 활동으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